제가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늦게 시작해도 제가 제 시간을 마치는데 이미 제 시간이 끝났더라고요. 아, 예, 고민할 것 없이 제가 엑기스만 제가 추려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니티가 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니티 에디터 게임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이외에도 실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나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많이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게임 개발할 때 많은 각각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포탈이라고 글로벌 진출하는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베타인데요. 내년에 GDC를 전후로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서 게임 혹시 게임 출시하셔서 이렇게 뭐 인앱 결제로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회사 분들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분들 시크하시죠? 네. 이거 반대인가요? 아, 네. 보통 한국에 출시, 아, 한국이나 글로벌 이제 출시를 하시는데, 이 우리가 아는 모바일 시장으로 봤을 때 구글이랑 애플 제외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앱스토어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출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실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켓 쉐어를 보더라도 실은 두 군데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두 군데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롱테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뭐 외국에 나가보시면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국에 계셨다면 그래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마켓들이 쫙 있습니다. 특히 중국만 해도 구글 스토어가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는 각각 디바이스 제조사라든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실제로 많은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서만 잘하기도 힘든데 굳이 내가 작은 데까지 봐야 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출도 작은데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상당히 이제 세계 마켓에 진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피처들을 받으면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임이 상당수죠. 그죠? 실은 진출하려고 마음 먹더라도 찾았다고 합시다. 근데 결국 또 SDK 연동하셔야 되죠. 제일 SDK 연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결제입니다. 그죠? 결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은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단 스토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SDK 연동 가이드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은 또 한국말도 아니고 뭐 영어 혹은 그 지역 언어로도 또 진행돼야 되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 스토어 입장에서는 실은 아까 롱테일 있는 스토어 입장에서도 실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가서 있으면 연락처 찾기도 쉽지도 않고, 메일로 보내면 특히 한국 사람들 영어로 오면 일단 읽지 않습니다. 예. 저도 글로벌 기업에 있지만 영어 메일 저한테 투로 오지 않으면, 물론 많이 오기도 하지만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저기 대표님한테 욕 들어먹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은 됐는데 결국 또 SDK를 연동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도 지어줘야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클릭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확하게 저희 UI는 아니에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컨셉을 했어요. 게임을 올리고 그 게임을 여기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B, 스토어 C를 내가 그냥 제출할 거야. 그러면 그 스토어로 자동으로 등록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은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SDK 연동도 일원화된 방식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디스트리뷰션 포탈. 원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제가 유니티 종사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유니티는 게임 안 만들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게임을 만들 생각은 없고 게임을 만들면 저희가 저희 고객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나이스한 게임 샘플을 공개했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훨씬 더 월드 기반으로 큰 대용량 게임도 저희가 예제로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큰 게임 엔진 회사 중에 하나인 에픽 게임즈는 또 스토어를 출시했잖아요.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니티는 스토어 진출 안 해요. 네, 똑같이 저희는 진출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에코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다가 그런 다양한 스토어들과 또 양질의 컨텐츠들을 뭔가 한 군데서 만날 수 있는 허브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디스트리뷰션 포탈입니다. 컨셉은 심플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SDK 관련된 연동을 합니다. 저희가 그 SDK는 특정 스토어의 특정 스토어 용도 SDK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만든 UDP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면요. 그다음 개발하신 결과물을 저희 이제 포탈에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스토어 1, 3를 하고 배포하시게 되면 저희가 내부에서 그 스토어 1, 스토어 3에 해당하는 결제 모드를 패키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배포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토어 1, 스토어 3에 대한 그 SDK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상당히 이 글로벌에 있는 스토어들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요. 스토어 입장에서도 실은 유니티로 만든 컨텐츠가 이상적으로는 유니티로 만든 모든 컨텐츠가 그 스토어 입장 우리 그 디스트리뷰션 포탈 스토어 파트너 스토어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플로우인데요. 요거는 넘어가고 저희가 실제 설명드린 거거든요. 저희 보내시면 저희가 스토어 백엔드랑 다 연결을 해서 저희가 실은 리패키징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블리싱 되는데 이거를 이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동영상 플레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닛 에디터에서 저희가 패키지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이제 UDP 패키지 다운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저기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IAP 연동을 한다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카탈로그를 통합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일 제품들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만들고 금액을 입력하죠. 전체적으로 에디터에서는 달러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지금 이제 금액을 입력하죠. 그리고 디스크레이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잘렸는데 푸시라고 했죠. 푸시는 현재 가격을 지금 포탈로 지금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포탈에 있는 것도 지금 땡겨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셔야죠. 지금 제가 이 코드 연동함을 여기 넣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서 개발자들이 연을 하고 지금 구성하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빌드하면 제가 APK가 생기잖아요. 물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APK가 생기고 근데 제가 이 보시는 포탈이거든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요. 포탈마다 각각 이제 메타 정보들이 다 쓰는데 대부분이 좀 공통적인 게 많은데요. 제가 그 우리 포탈 파트너들, 스토어 파트너분들한테 공통적인 걸 다 추출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썸네일 이미지라든지 실제 그 메타 설명 같은 걸 지금 여기서 다 넣게 되죠. 그리고 키워드 넣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그 리뷰 영상 같은 거, 플레이 영상 좀 넣고요. 썸네일, 카버 픽처, 혹시 뭐 유튜브에 연동된 거 있으면 유튜브 링크 이렇게 되고요. 스크린샷 뒤에서 이렇게 우리 옆으로 돌리는 거죠. 게임 들어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뭐 이거 만들면 와서도 좋겠죠. 이렇게 넘어가고. 웨이팅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웨이팅도 지어내고, APK 파일, 연관되어 있는 실행 파일도 입력할 차례, 업로드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IAP 카탈로그 만든 것들, 이제 여기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달러가 아까 19.9까지 그게 디펜스 되게 좋은 거고요. 뭐 베타 같은 경우 베타 위주로 화이트 리스트가 되게 좋은 거 업데이트 되는 거.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팅을 하는데, 네, 저장. 저장이 다 이제 성공적으로 올려졌고요. 미리 보기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 가서 지역으로 다 살아왔잖아요.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되는데, 유디피에 최종적으로 등록, 지금 어차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온 화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스토어 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스토어별로 계정을 있으셔야 돼요. 제가. 네, 여기서 바로 이제 레지스터 하실 수 있고. 네, 일단 여기서 게임을 지금 레지스터. 수호 계정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네. 지금 특정 수호는 특정 국가에 있지만 어떤 수호는 글로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팩 하죠. 리팩하고 서밋 하면, 네. 업데이트 서페스를 하고, 네, 퍼블리싱. 네, 혹시 여기 지금 한국 수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고 메시지 있고요. 다시 한번 각 그 수호별로 금액을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수호별로 각 그 각 국가의 통화에 맞게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US 달러라도 수호별로 금액을 다르게 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 살림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국가는 좀 저렴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등록이 되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 보이시죠? 지금 이제 원스토어 보이시죠? 네, 원스토어가 지금 한국 파트너입니다. 지금 액세트 됐고, 이제 됐고, 캐터폴트도 여기는 글로벌, 중국하고 글로벌 같이 하는 비행기 저희가 현재 리스트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출시하고 나면 저희가 저희 그 결제 부분을 통해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니티 어나리틱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이네이블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 게임의 퍼포먼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대시보드 직접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리포팅해드립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네. 컨셉은 되게 심플하죠. 그죠? 아까 그 슬라이드 이제 다시 나왔고요. 네, 결국 뭐 빌드 자체를 여러 개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혹시 뭐 개발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유니티 사이트에 UDP 매뉴얼이 있습니다. UDP 매뉴얼 가시면 IAP 혹은 그 UDP 패키지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나와 있고요. 코딩 스킬 자체가 상당히 뭐 어려운 스킬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신다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로는 아쉽게도 지금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출시 때쯤 해서 다 한글화해서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개발자분들은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어서 괜히 어설픈 한글화 했다가 의미 전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지금도 간단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퍼블리싱 하는 부분도 아까 UDP 포탈에서 UDP에서 직접 편하게 그 패키지하고 그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를 선택하셔서. 네. 결국 그 아까 처음 장표인데요. 그 두 군데 이렇게 도미넌트하게 올라 지금 지배적으로 시장 지배적이긴 한데 아까 롱테일이 옆으로 펼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UDP를 통해서 각 국가 스토어별로 편하게 올라간다면 네. 이제 그게 합해지면 실은 경제의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각각 다른 스토어를 나가시는데 여러분이 따로 해 주셔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일본 업체랑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 보통 일반적으로 앱이 출시를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천천히 이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가파르기는 그 게임 상황이나 주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실제 그 일본 게임사에서 일본 그 서비스 사업자에서 그 체크한 거는 이런 다른 스토어를 넣었을 때 실제 그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고 오히려 좀 더 2, 3% 더 이제 업셀을 더 그로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룸도 생기거든요. 만약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출시한다 그러면 모르는 시장에 던져놓기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재고 처리 문제도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그런 재고를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많이 배포하시면 좋죠. 그죠? 많이 배포할수록 나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합해서 이제 큰 돈이 되니까 충분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시겠죠. 그럼 각 시장별로 내가 돈을 다 내면 이거 어차피 손익분기도 못 넘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UDP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UDP는 저희가 그 스토어 사업자와 이제 비즈니스 정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국가에 따른 그 만약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는 그 현지 언어로 이제 게임 소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수반돼야 될 거고. 물론 아까 뭐 앞에 여러 세션도 있었겠지만 실은 게임마다 생기는 그 V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런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지만 시작점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운영 쪽으로 이제 넘기고 뭐 적어도 영어권 국가만 해도 꽤 타겟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스토어한테 해당 그 이 정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출을. 현재 지금 저희 원스토어 지금 현재 파트너들이고요. 지금 원스토어는 이제 코리아에 있고 지금 조만간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스토어 하나 지금 더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캐터펄트가 유럽하고 북미 쪽이네요. 네. 그다음 중국 여전히 뭐 파노 문제는 있지만 지금 바이브포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글로벌 다 나가기 때문에 뭐 중국을 제외하고 또 저기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들을 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 그 아까 제가 이제 아침부터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좀 일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니까 인도네시아 시장 이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또 선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쪽 현지 통화랑 다 해서 향후 저희가 동남아 쪽 시장 진출하시는데 적어도 그 앱 배포하는 것까지는 저희 편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스토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혹시 지스타 가시나요, 다분? 네. 네. 예. 네, 저희가 지스타에서 유니티가 그 부스는 계속 참여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앞에 B2B관, B2C관 이렇게 지나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투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투썸 플레이스 저희가 이제 대관을 했는데요. 한번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시면 물론 UDP는 전시하지 않지만 저희가 글로벌 진출하실 때 필요한 그 게임 서버 호스팅이라든지 음성 채팅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하고 또 뭐 상담하는 거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좀 쉬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